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 에듀 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1부에서는 지수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달러 인덱스, 유로 FX까지 다양한 전략 함께 했는데요. 자, 2부에서는 크루드오일과 골드에 대한 질문과 함께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까지도 에듀 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대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에듀 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상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많은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해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립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흐름 또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네,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개장은 혼주스로 개장이 된 이후입니다.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를 했었던 지수에 대한 부분은 완전하게 상승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현재 하락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2715.25포인트로 0.14% 빠진 가격대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역시나 초반에 좀 회복이 빠르게 된듯 싶었습니다만 다시 좀 밀리면서 0.31%의 하락세로 6883.2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로 FX는 계속적으로 가격대가 하락하면서 이제는 1.177770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0.36% 빠진 1.177770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요, 1290달러 이탈된 이후에 현재 같은 자리에서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287달러 선 거래되면서 0.16%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대가 회복이 된듯 싶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자리입니다. 71.39달러 선으로 0.29%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요, 그동안에 더욱더 상승을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을 받아가면서 93.710선까지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중반대에서 일단 중후반대까지도 지금 현재 가격대 지지가 되고 있죠. 93.710선으로 0.33%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방향성이고 역시 달러 인덱스는 상승 쪽으로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93.7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꽤 탄력적인 모습 오늘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에듀시스템 마스터님 94라인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해드렸는데요. 지수에 대해서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 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아직은 또 방향성이 잡히지 않는 부분인데, 마스터님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 좀 약하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수는 뭐 지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네. 뭐 같은 뷰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약하방은 사실 뭐 추세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뭐 관망상에서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차트는 떨어질 거라는 관점에서 매수 준비를 많이 해두시는 게 좋지만 굳이 지금 상태에서 약하방이라는 추세를 타기 위해서 진입하시는 건좀 좋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쪽에서 차라리 적가 운수를 노리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플레이다 라고 관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방에 좀 플레이를 같이 타고 싶으시다면 오늘장 기준으로는 사실 기관들이 오전 중에 그리고 오후장 좀 초반 때까지 지금 사실 매도 방향의 매진 물량을 굉장히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에 맞춰서 좀 매도 포지션을 새롭게 설계해서 가시는 게 좀 더 현명하다 라고 좀 위에서 매도를 치시는 쪽으로 가는 게 현명하다라고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뭐 변화된 지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자, 앞서서 지수와 유로FX 달러 인덱스까지 좀 봐드렸는데 자, 지금 일단은 뭐 앞서서 달러 지퍼셨고 유로 지퍼실 때 달러가 이대로 94선을 그대로 곧장 돌파를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주춤할 수도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의 추세로만 본다면 오늘장 94 라인도 터치를 할 수 있을 그런 기세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기세가 맞춰지고 네네.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지금 신고가였던 지금 720라인에서 살짝 블로킹을 맞고 있죠. 근데 지금 아래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이 수급 볼 때 뭐 720라인을 뚫어줄 것 같고요. 근데 바로 94까지 갈지 아니면 94 바로 직전에 한 890라인 이 정도에서 떨어졌다가 올라갈지 부분은 살짝 미지수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구간이 지금 300라인밖에 안 남아 있어요. 틱수로 따지자면은 몇 틱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을 노리시는 것보다는 유로 포지션이든 뭐 달러 인덱스 포지션이든 아래쪽에서 매수를 노리시는 게 좀 더 현명하다. 대신에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좀 더 끌고 가셔라 라고 종합적으로 계속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변화된 94라인에 대한 전망까지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슈 오늘 크루드오일인데요. 자, 일단 크루드오일 이번 주 안에 재고 발표는 예상치보다 더 큰 수치로 재고가 감소하면서 가격대가 그날에는 이제 상승 쪽으로의 지지가 좀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장까지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오늘장 현재 부근에서 소폭 빠지면서 71달러는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71.33달러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오일에 대해서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인데요.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저 다운이고요. 그리고 외신 쪽에서는 업입니다. 그리고 마스터님은 다운을 살짝 또 각도를 변해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시죠? 일단 오늘장 기준으로는 네. 기관들이 매도 방향의 매집을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매도 포지션을 대기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라인이 2라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뚫고 신고가로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외국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약하방향으로 신호를 좀 드려드렸습니다. 약하방이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기관 쪽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고 앞서서의 그 흐름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흐름 수급적으로 좀 풀어주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오늘 다운에 대한 의견 뭐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좀 중요한 부분이 매도 추세가 좀 강하게 지속이 되려면은 사실 다시 올라가서 한 번 더 매도에 대한 저항 여부를 파악하고 나서 떨어져주는 게 좀 더 확실하고요. 물론 오늘장 기준으로 매도에 대한 매진 물량이 계속 발생하면서 단계적으로 떨어뜨리고는 있는데 이 구간이 뭐 주식으로 따지면 매물대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신고가에서 물려있는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어제 오늘 동안에 쌓여있는 물량들이 지금 뭐 100틱 구간 내에서 겨우 왔다 갔다 플레이하면서 이 정도 내에서 구간에서 쌓여있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물량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번에 올라가면은 이제 72.30라인에서 저항받았었는데 과거에 보시면은 50라인을 돌파할 때건 55라인을 돌파할 때건 60을 돌파할 때건 마찬가지로 항상 저항을 보여주고 나서 30 정도에서 저항을 보여주고 나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센 하방 추세를 만들어낸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네, 저번 이제 수요일이었죠. 저번 수요일에 신세계 출연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71.85, 그 다음에 72.00, 그 다음에 72.30 이렇게 라인을 3개를 잡아드리고 왔어요. 거기서 매도를 치셔라라고, 매도를 치셔라고 라인을 3개 잡아드리고 왔고요. 신고가를 올라갈 때의 패턴입니다. 그거는 신고가를 올라가실 때는 언제나 먼저 8.5 정도에서 저항을 받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금은 신고가를 돌파해주고 있는 상태죠. 70대를 올라간 속은 이번 주, 저번 주가 사실 최초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흐름에 있어서 신고가입니다. 과거의 가격대를 일단 제외를 하고요. 몇 년 전 가격대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신고가를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 저항 여부를 먼저 좀 선 저항, 그 다음에 후 저항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여부까지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차트 딱 보시면은 8호선에서 맞고 떨어졌어요. 제가 출연한 다음 날 좀 맞고 떨어졌고요. 8
7이었나요? 88? 네, 89. 네, 89네요, 89. 4틱 정도만 밀렸다가 그대로 강하방의 흐름을 한 3일 연속으로 보여줬습니다. 월요일장까지. 네. 그리고 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다시 올라왔다가 8호에서 한 번 더 맞고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어제장이었죠. 네, 어제장에 올라갔는데 공교롭게도 뭐 7위는 돌파를 했어요. 7위 돌파하고 나서 30에서 정확하게 점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네. 네, 3을 그냥 딱 맞고 떨어졌죠. 근데 이거는 기관들이 과거 데이터에서 신고가를 돌파할 때 항상 보였던 가격대의 저항이기 때문에 JP모건이 55를 제시하더라도 차트는 과거에 55를 뭐 돌파할 때건 50을 돌파할 때건 항상 틱수를 30틱 정도 밀었다가 떨어뜨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세상의 문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어제장의 저항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30을 도전했다면은 신고가를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72의 저항 지지를 한번 받고 나서 제가 두 번째 저항까지 좀 관찰을 하시라고 어제 톡스타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네. 72에서 두 번 저항을 받지를 않고 그대로 하방으로 빠졌죠. 네. 그래서 사실상 신고가를 도전할 수 있는 흐름을 한번 망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7위를 무너뜨리고 올라갔지만 7위가 한번 무너지고 나서는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72에 올라가고 7위를 다시 뚫고 올라가고 나서는 기존의 고점이었던 30 아래 다시 한번 매도 매집 단가가 26의 블로킹이 한번 생겼었죠. 네. 그래서 26에서 또 맞고 또 떨어지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호가 블로킹으로는 71.26의 블로킹 하나, 그 다음에 어제장 새벽장 기준으로는 71.81의 블로킹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오늘장으로는 살짝 그 아래 단가에서 블로킹을 만들었지만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호가 블로킹이. 그래서 다시 올리더라도 이 두 단가 정도에서 저항선이 있다라는 부분을 캐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패턴으로 따지자면은 상승세가 다시 한번 나와주더라도 보통 72.30에서 저항받고 나서는 72.00 정도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도 포인트 기준으로는 이 정도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추세를 진입해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장 매집 단가죠. 오늘장 매집 단가 기준으로 지금 71.67입니다. 네, 67라인 정도에다가 익절가를 잡고서 그대로 매도 홀딩해서 트레이딩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네. 목표가를 좀 정해 가셔야 되는데 목표가가 금일장 기준으로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예, 길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 70.80, 예, 80 정도면은 오늘장 떨어질 수 있는 영역으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시겠고요. 그리고 지금 와 있는 영역대인 지금 71.20, 예, 71.20 라인도 지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5틱 이상 반등을 보여준다. 예, 그럼 단기적으로 예, 짧게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익절을 가져가시고요. 예, 장기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71.67에다가 익절 세팅해놓고서 그대로 추세를 베팅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운에 대한 의견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크루드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매도 쪽으로 잡으시고 홀딩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71.67달러에 익절 잡고 좀 대응해 보시고 하방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면은 70.80달러에 좀 지지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과 현재 부근에서 지금 71.2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대에서 조금 반등이 이어간다면 그때 가격대도 참고하셔서 매도 쪽으로 모아 가보시자 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적인 전략 에지스템 마스터님 통해서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외신 쪽의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상승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오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뭐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이란에 대한 이제 제재 때문에 이제 공급에 대한 압박 우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그 정책 상황 때문에 또 공급이 좀 제한될 것이라는 예상치.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좀 이제 더해지는 게 있다면 나이지리아 역시나 오일 생산이 조금은 이제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지금 나이지리아의 지금 상황 때문에 지금 공급에 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지금 더해졌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진단을 하기를 올해 평균 배럴당 이제 평균치입니다. 70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내년에는 85달러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왔던 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얘기 말고 이제 나이지리아 얘기가 한 가지로 신규로 더해졌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이 지금 이제 도달할 것이고 새로운 또 전망치도 필요하다라고 또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펙에서의 발언을 보면요. 지금 전 세계는 사실 이 공급 제한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나 IEA 역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오일 재고가 5년 평균치 이하로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미국의 이란 제재는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의 감산을 예측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지리아 얘기가 이제 오늘 새로 나와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지금 뭐 국내 이제 그 상황 때문에 예측 불허의 국내 환경으로 불강력적인 이제 뭐 오일 감산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어왔고요. 예전에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그 이제 석유의 그 파이프라인에 이 소위 말해서 누출이 생기면서 이제 약간의 또 감산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와는 좀 다른 상황으로 또 다시 뭐 공급의 제한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요와 또 공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제 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란 제재 하루 생산량 100만 배를 감산에 대한 예측까지 좀 상승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 $85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전망치까지도 외신 쪽에서는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 외신 쪽에서 지금 상승의 요인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크루드오일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요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도와드릴까 합니다. 뭐 앞서서 계속적으로 마스터님도 말씀을 해드렸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생산 급감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생산국들의 산유량 감축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는 뭐 중동의 뭐 지정학적 불안까지도 추가가 됐고 그리고 경기적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요인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반적인 이런 경기 회복세에 의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원유 수요의 상승 가격에 대한 상승 요인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요인에 맞춰서 외신 쪽의 뉴스 그리고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까지 함께 좀 연관지어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모니터링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사실 지금 저희 이제 서울경제TV 쪽도 그렇고 정회원분들이죠. 네, 정회원분들께 매매 포인트를 좀 드렸었는데 72.20에서 매수 포인트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9시 53분에 싸드리고 왔고요. 네, 지금 72.20 맞고 나서 틱수 좀 올라가셔서 네, 지금 거의 한 19틱 정도 올라갔죠. 네, 근데 지금 포인트 기준으로 단타분들은 총산하시면 되겠고요. 네, 단타분들 아니고 좀 길게 끌고 가시려는 분들은 71.50 정도까지 목표가는 잡되 본절가 71.20에서 잡고 네, 그대로 트레이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만 물량 2개 이상이신 분들은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좀 청산을 하시고 단타 플레이 기준으로 네, 청산하시고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네. 좀 이슈를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란 이스라엘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좀 쟁점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핵심이 셰일장이 과거에는 이제 좀 끌어오면서 사실 셰일 바이커즈 굴착점 횟수가 발표하면은 발표한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다음 주 방향을 베팅하는 굉장히 쉬운 랠리가 사실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이어졌었는데 굉장히 그때는 좋았죠. 정말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때 그냥 딱 수치가 나오면은 다음 주에 베팅하고 그다음에 수익 나고 딱 그랬었는데 이제는 패권이 셰일이 살짝 2위로 밀렸어요. 이란이 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란이 지역으로 따지면은 지리상으로 지금 국가 면적이 거의 사우디아라비아랑 양대 산맥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이 두 국가를 이길 수 있을 만한 면적을 가진 국가가 없어요. 네, 이 두 국가들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3대 산유국 중 하나를 차지를 하고 있죠. 이란은 뭐 사실 면적상으로는 넓지만 그렇게 지대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우디를 치고 올라갈 만큼의 생산량을 가져갈 수는 없었는데 그 전에 좀 빠르게 좀 제재가 생기다 보니까 이 공급량마저도 차단이 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이 이란을 핵심 생산 주자로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 오일 가격을 달러를 무너뜨렸던 것 부분이죠. 그리고 셰일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란이 같이 한 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핵심 두 주자 중에 하나였던 이란이 공격적으로 지금 생산 부분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딱 셰일만 남아있죠. 그런 상태에서 셰일이 아무리 생산량이 증가를 해도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이 올라가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사실상 지금 70달러대에서는 셰일이 올라갈 수 있는 시추공수가 1000개까지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사우디랑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생산량을 빠르게 증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펙 회담이 감산에 대한 회담이 빠르게 결렬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을 때 셰일이 증가할 수 있는 양은 900개 정도까지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거에 따른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900대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이란이 먼저 전쟁을 빠르게 일으킨다.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사일을 막 쏘고
계속 왔다 갔다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미국에는 본토에도 못 쏩니다. 절대로. 근데 이스라엘 정도까지는 쏠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부분을 좀 더 타격을 주고 실질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냈을 때 그럼 나머지 지금 협의국들, 그죠? 유럽이랑 이제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그래도 미국이 빠졌더라도 어느 정도 협정을 지켜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협정을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포지션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이란 사태 이후에 이제 바레인 같은 일부 중동 국가들은 이란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시하고서 오히려 이스라엘 편을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이랑 완전히 중동이랑은 정반대의 파기 때문에 가장 적대감을 가져도 모자랄 지금 세력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는 거는 바레인 같은 경우는 지리상으로 지금 딱 페르시아만 쪽으로 두고선 바로 이란의 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공격을 바로 직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오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경우 이쪽을 통해서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란의 접점을 전부 다 쭉 지나서 해안선을 지나서 나가야 되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란을 제1의 적대국가로 둘 수밖에 없는 게 일부 중동 국가의 입장이다. 그리고 나머지 좀 먼 중동 국가 입장에서도 산유국으로서 오일 가격을 올려서 GDP를 올릴 생각을 한다면은 본인들이 이란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일 수만은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중동에서 이란이 이런 군사력을 갖고 있게 되면은 사실상 이란의 힘, 그 이슬람 종교의 힘이다. 이슬람 종교의 힘이고 이슬람 종교의 힘이 나머지 종교들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지금 이런 미사일이나 군사력들은 주변국들 위주로만 향하고 있어요. 이 군사력이 뭐 러시아를 향한다던가 미국을 향한다던가 하지 않습니다. 이 주변국들 중심으로만 왔다 갔다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 무기들이 사실 시리아 쪽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 쪽에다가 미사일을 쏜 팀이 지금 시리아 쪽에서 주둔해 있던 이란 혁명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란의 무기 부분이 오히려 중동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란의 사태가 나머지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빨리 저 친구들이 그냥 아예 경제 제재가 막혀버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GDP를 빨리 올리고 그런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스라엘을 한번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도 물론 반격을 했죠. 사실상 반격은 3배로 했어요. 미사일 수랑 이제 전투기 수 보시면은 반격은 3배로 했습니다. 맞은 건 먼저 맞았지만. 근데 그 입장에서 볼 때 이란이 먼저 적대감을 가졌다는 것 이게 핵심적인 쟁점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아예 지금 대사관을 옮기는 포지션을 취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동 국가들이 반발이 좀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원래 선공을 하면 안 됐었어요. 왜냐? 지금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이 빠진다고 한들 나머지 이제 뭐 유럽, 뭐 독일 이런 친구들이 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 협정을 어느 정도 지켜가자. 굳이 저 친구들 건드리지 말고 산유국이고 좀 강대국이고 이제 할 수 있는 국가를 굳이 건드려서 중동의 위협 국가로 만들지 말고 사실상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주면은 특히 독일 같은 입장에서는 원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원유 가격이 공격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때마다 차값이 계속 차를 팔 수 있는 양이 계속 떨어집니다. 사실상 독일은 자동차로 먹고 사는 국가 중 하나인데 자동차의 생산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GDP에 있어서도 공격적인 하락을 보일 수밖에 없죠. 독일이 원유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국가가 아니라 이 친구들은 러시아랑 미국이랑 달리 원유를 통한 차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시면 발언이 독일 위주로 좀 공격적으로 이 협정 파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니즈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이번 사태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독일이나 몇 개 이제 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악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 협정 파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협정을 다시 진행을 하자 쪽의 포지션을 잡고 있지만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앞으로 지금 중립적인 포지션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아무 얘기를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지금 협정 파기에 대해서 속으로는 환호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왜냐? GDP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같은 생산량을 던져도 좀 당장 가격이 올라가주면 얼마나 땡큐예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뒤로는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란과의 이슈에서. 네. 시리아 사태에서도 그렇고 네. 시리아의 이란군이 주둔하면서 예루살렘이랑 지금 왔다 갔다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전쟁을 왔다 갔다 던지는 동안에 뒤로 무기를 팔 수 있죠. 네. 뒤로 무기를 팔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전적인 평가로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최근에 뭐 시리아권을 두고서 러시아가 미국, 러시아랑 미국이 양대 대치를 하는 상황을 살짝 보였었는데 뒤로는 지금 결론적으로 이 중동에 대한 패권에서 둘 다 이득을 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양대 생산국들이 이득을 본 상황이 된 만큼 이제 앞으로의 이란에 대한 협정 부분은 철저히 제재 위주로 가려는 포지션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라고 종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내년에 배럴당 85달러에 대한 예측이 좀 지배적인 가운데 이들 시황이 어떻게 또 이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서 세 번째 이슈 크레도일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네, 근데 네. 좀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하나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글로벌 슈퍼스타 이제 오전장에서 네,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제 MC님이 질문을 주셨던 게 100달러 갈까요? 이런 질문을 100달러. 한번 주셨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자꾸 그런 질문을 종종 주세요. 예, 저희 뭐 정의연방에서도 그렇고 이제 100달러 갈까요? 예, 그런 질문을 자주 주시는데 갑니다. 예, 당연히 가죠. 예, 소비재예요. 그 시청자님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비재입니다. 무조건 3년 정도가 됐든 뭐 4년이 됐든 이 정도 이내에는 갑니다. 예, 근데 다만 뭐 내년 당장 올라갈까요는 당연히 X표고요. 예, 내년에 제안드린 라인은 제가 오늘장에 얘기드리기로 90달러까지는 가능하고 보수적인 라인으로는 85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요즘 장들을 보시면은 금융사들 중에서 공격적인 오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내놓는 친구들의 의견이 대부분 맞았어요. 예, JP모건이나 뭐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많이 내놨었는데 이제 골드만삭스나 오늘 의견을 낸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인 의견을 내놓는 파였죠. 특히 골드만삭스가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많이 내놨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공격적인 가격까지 다 올라갔어요. 매년. 예.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85선 예,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90달러 선까지 지금 오늘 모건스탠리가 제시를 했는데 2년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생각보다 2년보다 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예, 한 12월, 11월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도달하시게 될 수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실 때 선물 트레이딩으로는 중간에 왔다 갔다 핑퐁 플레이를 많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장기로 끌고 가시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이 플레이를 끌어가실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죠. 예. 근데 장기로 끌어가실 분들은 아예 아까 한번 그 자막으로 나왔었어요. 예. 원유 ETF 수익률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한번 나왔었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사실 2년 전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는데 예. 원유 ETF, ETN 쪽에 트레이딩을 들어가시는 게 장기 보유하시기에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 장기 보유하시기 제일 좋은 방법이고 이걸 결국에는 어차피 소비재이기 때문에 90달러가 됐든 뭐 100달러가 됐든 몇 년이 걸리든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장기 보유를 하실 수 있는 포지션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면은 예. 이 원유 상승에 대해서 끌고 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신세계를 통해서 예. 주식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트레이딩에 대한 조언을 얻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소비재이기 때문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가격대는 뭐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요인이 뭐 위아래로 항상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전에 100달러를 넘었었던 부분도 있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의 가격대 앞서서 전망했었던 85달러에 대한 부분도 실현 가능성이 여전하다. 그리고 크루드오일 뭐 유가에 대한 부분 ETF와 ETN에 대해서도 좀 길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실 분들에 대해서 또 팁도 얹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골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있고 현재 하락하는 움직임 속에서 1290달러 이탈된 이후 좀 후반대의 움직임인데요. 지금 안 보는 동안에 조금씩 올라오면서 1289달러까지 다시 소폭 올라오고 상황입니다. 0.08% 보합권 움직임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역시 골드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홀로 지금 업을 들으셨고, 저와 박나경 캐스터가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분석가들이 하방 쪽을 좀 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마스터님은 업을 들으셨습니다. 현재 가격적인 전략도 업으로 좀 설명이 될까요? 어떨까요? 사실 네. 저는 현재 가격적인 전략에서 업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지금 상태에서 매수 들어가시면은 위에 저항선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아서 그냥 맞고 바로 떨어지는 흐름을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매수에 대한 준비를 장기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 드리고 싶고요. 왜냐? 일단 뭐 골드는 그냥 달러 인덱스 반대 차트로 그냥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보시면은 그냥 아예 지금 차트를 두 개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보시면 아예 뭐 달러 인덱스 딱 반대 차트로 움직여주면서 일봉상으로 보실 때 완전히 지금 달러 인덱스는 상방쪽으로 치우치고 있고 골드는 하방쪽으로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흐름이 과거에는 달러 인덱스와 이 골드의 영향력이 살짝 분리가 된 시점도 있었는데, 항상 이제 금융 관련된 이슈가 좀 포커스가 될 때마다 같이 이견이 합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연속적으로 진행을 되다 보니까 올해 장에는 특히 달러 인덱스와 골드의 연동성이 굉장히 높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 뭐 180도 전환하시면은 지금 골드로 기준으로 볼 때, 따라 골드를 떨어뜨리고 있는 흐름이죠. 예, 그래서 분봉상으로 보셔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예, 달러 인덱스나 골드나. 그래서 지금은 매도 추세를 계속 잡아가시면서 플레이 하시는 게 맞아요. 예, 아직까지는. 근데 다만 슬슬 청산하실 시점이 됐습니다. 왜냐? 이미 달러 인덱스 입장에서는 뭐 신고가를 많이 치고 올린 상태고요. 치고 올린 상태고 구사해서 한번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골드 입장에서는 신저가를 그동안에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지금 180도 전환 차트를 동시에 비교 드리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신저가를 내리는 동안에 골드가 신저가를 내지 않았죠. 이거는 수급상으로 골드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조금씩 더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게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느냐? 골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물장에 대한 연동이 굉장히 크죠. 현물장에 대한 영향이 큰데 최근에 이제 북한 사태가 추가적으로 있고 중국과 미국의 지금 무역 전쟁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중국 핵심 골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물 물량들을 많이 던져왔어요. 지금 시장이 좀 안정될 것 같다. 북한으로 인해서 좀 미국과의 분쟁이 어느 정도 좀 안정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매도 물량들을 던져왔는데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굉장히 좀 호전적으로 풀린다면 한 번 더 하락세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3차 회담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렸죠. 근데 그 회담에 대한 이슈가 한번 발표가 될 때 관련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으로 비춰지고요. 그때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회담에 대한 이슈 전에 지금 북한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죠. 이번 주에 이제 북한 관련된 이슈가 좀 보합권으로 들어갔죠. 왜냐 이번에 뭐 정상회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되는 의견을 북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을 좀 그래도 아직 협상의 안이 남아있다. 근데 다만 대응은 하지 않겠다. 저 멘트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포지션이고요. 네. 오늘장에 제가 러시아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러시아 이제 정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북한이 과거부터 항상 플레이해오던 방식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공격적으로 뭔가를 추진을 호전적으로 해나가는 것 같다가 한 발씩 빠졌다가 다시 진행하는 흐름을 자주 보여온 게 북한의 정치인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건 북한의 그냥 정치 교과서적인 느낌이다. 그래서 뭐 이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러시아 측의 입장이고요. 왜냐? 오늘장에 이제 이번에 북한 관련된 이슈가 터지기 전에 이제 군사협정 부분 때문에 이제 같이 협동훈련하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협동훈련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그 건을 잡고선 공격적인 멘트를 던졌어요. 좀 과거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멘트들을 많이 던졌었죠. 미국에 대해서 무슨 뭐 괴뢰군이니까 뭐죠 이러면서 좀 공격적인 멘트들을 많이 썼는데 이번 오랜만에 또 한번 그 표현을 썼습니다. 오랜만에 그 표현을 쓰면서 이제 뭐 남한이 같이 엮여서 미국과 어떻게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포장해서 썼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멘트가 그렇게 과거처럼 세지는 않았고 사실 이 군사 훈련 부분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김정은이 내려올 때부터 예정되어 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 군사 훈련 부분으로 인한 굳이
렌트가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 근데 지금 시기에 와서 굳이 던진 이유는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발 빼기 위한, 한 발 뺐다가 다시 전진하기 위한 일부 후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관점에서 이제 강한 매도세는 분명히 한풀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보합권으로 들어선 상태고 중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굳이 이제 북한 사태가 공격적으로 빠르게 잘 풀릴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불안감이죠. 네, 불안감 때문에 공격적인 매도 물량들을 던지고 있지 않지만 추후에 북한 이슈가 잘 풀리든지 뭐 중미 관계가 잘 풀리면은 그때 가서는 매도 추세를 한번 뽑아줄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제가 오늘 장에 매수 시그널 부분을 드린 이유는 이제 금리 인상이 사실상 뭐 한 달 남았어요. 네, 한 달 남았고 퍼센트가 이미 95%를 육박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에 갔다가 95%로 살짝 빠졌어요. 예. 오늘 뭐 살짝 빠졌다고 해봤자 한 표가 빠지냐 아니면 만장일치로 일어나느냐. 예, 이 정도의 관점 차이죠. 예, 기존에는 만장일치로 그냥 일어날 것 같다의 관점이었고 지금 상태에서는 연준 이사들 중에서 한 명 정도는 좀 빠질 것 같다. 투표에서 반대 표결을 낼 것 같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95%까지 빠진 부분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퍼센트가 높아질 때마다 저희가 골드에 대한 매도 웨팅을 공격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었는데 현물 물량이 이때 털리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퍼센트가 먼저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골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리 현물 물량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매도 방향으로. 미리 현물 물량들을 다 던져버리고 이미 예금 계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이슈가 터지더라도 매도 방향 움직임이 강하게 들어오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도 방향으로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된 움직임이 있고 사실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나면은 공격적인 매수 추세가 반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왜냐? 9월, 12월에 대해서는 오히려 멘트가 약해졌으니까요. 예, 지금 최근에 9월, 12월에 대해서는 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좀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FOMC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 9월, 12월 중에 한 번은 빠진다. 이제 4회 인상까지도 전망을 했던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 번은 빠질 것 같다라는 게 좀 통합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연말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골드를 투자를 트레이딩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6월 달에 금리 인상 일어나고 나면은 공격적으로 매수 추세에 대한 플레이를 들어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셨을 때 하방에 대한 추세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북한과 중국만이 변수다라고 얘기를 딱 변수만 제안을 그렇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견도 주셨지만 중국과 북한에 대한 변수를 좀 인식을 하시고 골드에 대해서 가격대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한 의견 지금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가격대가 1289.7달러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외신 쪽의 골드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지금 골드 가격은요, 하락 그 압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로이터와 또 이를 인용한 CNBC 보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골드 가격은요, 당연히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또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요, 지금 골드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같이 이렇게 약세일 때가 바로 골드를 사들일 시기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이 안전 자산인 골드의 인기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이것이 기회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다고 지금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골드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올해 8월까지는 1430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는 예상치도 지금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10년물 국채나 근데 달러도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갈 거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인기가 계속해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탈리아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로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역시나 골드에게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도 되는 것 같다라고 역시나 보고 있고요. 지금 현물 골드 가격은 지금 이제 여전히 1302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1287달러를 지지한다라는 로이터 보도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이 되면서 유동성인 측면 쪽에서도 골드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씩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마지막 이슈로 살펴드리는 동안에 1290달러 다시 회복이 되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네요. 0.07% 상승세로 1291달러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로이터 쪽에선 1302달러에 대한 부분이고 하락시에는 1287달러까지 지지 예상이 된다라는 뷰, 뭐 이번 주 안에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골드까지 짚어드렸고요. 저희가 네 가지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는데 현재 구간 시세 또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상담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초반의 가격대보다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하면서 S&P 500 지수 먼저 보시죠. 2711.25포인트로 0.26%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온 상황이에요. 6872포인트 0.47%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만 소폭 회복되면서 1.17930달러 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0.2%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방금 전에 살펴드렸는데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1290.9달러 선 여전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던 크루드오일도 지금 움직임이 좀 적어진 상태예요. 71.37달러 선으로 0.31% 하락세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오늘의 고가는 93.740선까지 올라갔었지만 현재 부근에선 소폭 또 조정받으면서 93.570선 중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네 가지 이슈까지 좀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지금 좀 변화된 시세를 살펴드렸는데 지수에 대해서 오늘의 하락세 다시 한번 좀 원점은 돌아왔고 골드 같은 경우 1290달러를 다시 회복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문자와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채널로 저희 쪽에 상담을 접수해 주셨는데 문자로 접수해 주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가 5953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자, 맞선님 앞서서 지금 골드 장기 매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차월물 매매로 길게 끌고 간다면은 이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네,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전략을 어떻게 좀 적용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골드 장기 매수이기 때문에 차월물로 이 다음 월물로 매매를 길게 끌고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마스터님? 네. 뭐 차월물로 거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차트는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골드 호가가 좀 많이 끊어져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트레이딩하시기에 안 좋은 부분에 있으실 거고요. 네. 근데 뭐 어차피 뭐 얼마 그치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좀 옮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 네. 위에 저항선들은 아까 많이 깔려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를 들어갈 수가 없는 타이밍이고 언제 매수를 들어가야 되냐 좀 이런 의견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골드가 지금 약간 상승 추세로 오늘장에 지금 방금 얘기를 드리고 나서 지금 서울경제TV에서 얘기를 듣고서 매수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원래는 매수하셔야 되는 게 아닌데 추세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히려 원하는 거는 이 매수 추세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위에 저항선들이 이 친구가 올라가면서 다 뚫어줘야 됩니다. 한번 뚫어주고 나서 다시 떨어져 줄 때 그때 지금 보시면은 뭐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오늘장 기준으로는 뭐 1287.4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추세를 강하게 뽑아주고 나서 뭐 50틱에서 100틱가량 뽑아주고 나서 다시 떨어질 경우에는 매수 포인트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친구들은 확실하게 위에 라인들을 다 뚫어주고 나서 내려올 때서야 저희가 매수 포인트로 전환할 수가 있고요. 다만 중국 관련된 이슈가 지금 이번에 회담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회담이 끝나고 나서 확실하게 위로 추세를 보내고 난 뒤에 매도 물량까지 빠지고 나면 그때 기준으로 중국 관련 이슈가 다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플레이를 언제 또다시 빠져나오셔야 되느냐. 지금 북한 관련된 회담이 지금 6월 초에 예정돼 있죠. 근데 그 북한 관련된 회담이 어떻게 될지는 좀 모릅니다. 사실 또 변수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변수가 생기게 되면 오히려 골드는 그대로 홀딩하고 끌고 가셔야 되고요. 근데 북한 관련된 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청산에 빠져나오셨다가 다시 한번 북한 관련된 이슈가 끝나고 나서 회담이 어떻게 나왔다의 결과에 따라서 그때 기준으로 다시 한번 트레이딩을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당연히 북한 관련된 이슈가 좀 좋게 해결이
해결이 되면은 중국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겠죠. 예. 그냥 시장이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일단 예. 좋아졌기 때문에 매도 물량을 던지겠죠.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매도 물량에 대이시지 않도록 청산을 하셔라라는 관점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뒤 상황으로 그 후가에 대한 부분도 걱정해 주시면서 짚어주셨고 이제 다음 월물까지도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1287.4달러 선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자, 골드에 대해서는 뭐 북한 이슈 전후로도 가격대적인 전략과 그리고 좀 대응해야 되는 부분도 디테일하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에 대한 상담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계속해서 받아볼게요. 끝자리 7795님 보내신 문자인데 마스터님, 달러가 계속 오른다면 그렇다면 엔화는 상관없나요? 엔화 오늘 오르는데 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자, 꾸준하게 최근에 엔화에 대한 질문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재패니지 엔 현재 시세 살펴드리고 다시 한번 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까지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가격대에서 현재 부근은 소폭 반등하고 있는 가격대죠. 9047선에서 움직이면서 보호권 움직임으로 일봉상으로 좀 아랫꼬리를 달린 모습입니다. 자, 일단 달러 인덱스 비교해서 뭐 이런 긴축 통화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실 건데, 자, 엔화에 대해서는 추세적으로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달러 대비해서도 엔화를 분석하는 방법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자, 마스터님. 달러와 엔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사실 원래 반대 통화가 맞는데 엔화 네. 자체적인 추세가 워낙 강했던 게 최근의 흐름이었죠. 달러가 사실 저가에서 위로 저가로 계속 친저가를 내려가는 와중에도 엔화는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반대 통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상 뭐 엔화는 하락 추세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오늘장 기준으로 상승장이 나온다는 부분에서 지금 메인장 들어가고 나서 상승장이 나오는 부분에서 좀 이 부분이 왜 나올까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왼쪽 차트로 딱 옮겨가서 유로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지금 주도 세력들이 상승장으로 올리고 있는 흐름이 아예 보여지고 있죠. 네. 왜냐?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 기준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반대 통화인 지금 엔화 기준으로는 공격적인 상승세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이 엔화가 조금 더 일찍 저가를 만들고 상승을 보이는지 이 부분이 살짝 퀘스천 마크이실 거예요. 그래서 엔화 자체적인 상승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예민함이 좀 생기실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상승방으로 올라가다가 좀 전에 하락장으로 전환을 했죠. 전환을 했는데 지금 하락장으로 전환을 한 핵심 요인에 위안화가 있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달러를 움직이는 건 오히려 중국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장보다 더 가까운 일본장 입장에서는 이 영향을 더 빨리 캐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아시아장에 대한 이 통화 연동성이 더 높습니다. 아시아장끼리의 통화 연동성이 높고 서양장은 서양장끼리 달러와 유로끼리의 연동성이 더 높은 법이고요. 그래서 지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엔화는 좀 더 이 영향을 빨리 받고선 지금 상승 방향으로 꺾여서 올라가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위안화가 버텨주려는 라인이 아까 제가 9위 라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으로 떨어져 주는 것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하락장으로 떨어져 주는 것도 제한선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엔화 기준으로는 상승장으로 올라가는 거는 위안화 때문에 덕분에 상승장으로 올라가주는 건 맞지만 위안화가 상승할 수 있는 폭도 제한이 되는 게 똑같죠. 그죠? 예. 그럼 이거를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시면 월요일장에 저가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엔화 기준으로는 지금 더 빨리 금요일장, 토요일장, 저번 주 이때 고점을 만들고 떨어졌어요. 그럼 사실상 위안화의 영향을 더 빨리 받았던 거죠. 그죠? 위안화 트레이더들은 엔화에 대한 트레이딩을 더 빨리 들어갑니다. 왜냐?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더 친근하거든요. 친근하고 이 친구들은 엔화에 대한 트레이딩을 더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좀 더 빠르게 고점을 만들고 나서 떨어졌던 부분이고 반대로 달러 인덱스 입장에서는 더 느리게 저점을 만들고 튀어 올라갔죠. 그럼 이 모습을 보실 때 마찬가지로 9위 권역까지 지금 박스권 하한선이 설정이 된 만큼 당연히 엔화 기준으로는 상한선이 지금 9175선 정도 여기에 상한선이 설정이 돼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 통화니까 시점을 엔화가 살짝 더 빠르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선 그 시점 기준으로 대략적인 차트의 박스권을 그려나가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면은 통화적인 움직임에서 어느 게 선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게 박스권을 딱 만들고 있는지 이 부분을 캐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화와 달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빠르게 다음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끝자리 2605님 보내주신 문자인데, 뭐, 이전에 에지시스템 마스터님께 10년물 미국채 거래 중인데 방향 궁금하시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자, 10년물 국채에 대한 부분은 오늘 장 128-25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국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네요. 마스터님, 방향성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10년물 국채 부분 매수로 살짝 올라가지고 있는 게 금융장 네. 추세인데 네네. 물론 뭐 달러 인덱스 연동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채권이나 채권 자체의 모멘텀이 요즘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봉상으로 거의 뭐 매도 추세가 끊임이 없이 올해장에도 계속돼서 이어오고 있어요. 오늘장의 매수 모멘텀이 생각보다 세게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 뭐 6월 금리 인상되는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것도 채권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신저가를 노리는 매도를 진입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그렇다고 매수장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이 양봉 하나만 보시고선 매수 추세로 강제 진입을 들어가시는 거는 장기적인 모멘텀에 반하는 매매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단기가 둘 다 일치할 수 있는 매매 포인트를 계속 노리셔야 됩니다. 장기 시점을 먼저 제안을 드리고 단기 시점이 그 매매 포인트와 같은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 시점 포인트에서 매도를 치셔야 되는 게 사실상 해외 선물에서 제일 확률 높은 매매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 포인트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왜냐 어차피 금리는 계속 인상을 할 거니까요. 내년에도 인상을 하고 올해 하반기에도 인상을 하고 심지어 22까지도 인상을 합니다.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되면은 22까지도 인상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채권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매도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뭐 간단히 저항선을 좀 찝어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장 기준으로 제일 세터 매도 포인트 121 포인트 03.9 04.0이죠. 04.0. 그다음에 이번 달 기준으로는 지금 119 포인트 22.0. 22.0 포인트에서 강한 저항선 두 개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4월 달 기준의 강한 저항선 그리고 5월 달 기준의 강한 저항선 기준으로 올라오셨을 때 매도 치시는 방향을 대기하시다가 매도를 치시면 좀 더 깔끔한 매매를 끌어가실 수 있다라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10년물 국채까지 정말 다양한 전략 꼼꼼하게 전달을 해 드렸는데 자, 한 주간의 마무리 금요일장 에지 시스템 마스터님까지 마스터님과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까요? 오늘 뭐 오일 같은 것도 수익 청산 드리는 모습 좀 보여드렸고 그리고 장기 관점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국과 북한 이슈가 사실 핵심입니다.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 두 친구를 중심적으로 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피하실 분들은 피하시고 트레이딩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 중국 관련된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계속 시황을 보는데 익숙해지셔라 라는 말씀 종합적으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박나은 캐스터 마지막 뉴스 전달해드릴까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회담이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는 그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해리 왕자가 영국 왕실의 가장 인기인이죠. 결혼식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외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국 왕실의 이 결혼이요, 경제적 효과가 무려 10억 5천만 파운드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쓰는 비용, 또 영국산 제품의 매출 증가 같은 이런 효과 외에 왕실 홍보와 또 패션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어마어마한 또 경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또 이런 기사에도 집중을 해보시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채로운 소식 함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가 해외 선물 신세계 안에서 다양한 투자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